날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관전 포인트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21일 새벽 3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관전 포인트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블랙웰의 발열 이슈가 나오면서 국내 관련주들까지도 약세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그동안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 역시 고공행진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3분기 실적도 역시나 서프라이즈를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컨센서스는 어떤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의 실적은 아마 좋을 걸로 다들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이제 지금 공급받는 업체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올 걸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3분기 매출은 331억 달러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82.9%, 그다음에 주당 EPS도 75센트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계속 실적이나 주당 EPS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뭐 주마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상향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각 그 투자 은행에서 실적들을 좋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분기 대비 매출이나 그다음에 주당 EPS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블랙웰의 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없겠지만 기존의 이제 칩인 H100이나 H200과 같은 후퍼칩에 대한 판매가 계속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시장 예상치를 얼마만큼 상회하는 그런 이제 실적치를 발표할 것이냐라는 거에 이제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 7분기 연속 지금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증권사들 특히 이제 이렇게 투자 은행에서 목표 이런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할 때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한다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과 그다음에 이런 증권사 간에 약간의 이제 투자의 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만큼 정확히 맞췄느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런 목표치를 예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에서는 다르게 이게 얼마만큼 수익성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주당 EPS를 본다라고 해도 시장에서의 예상치와 그다음에 실질적인 투자자가 예상하고 있는 게 한 10% 정도 차이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10% 이상 이런 이제 시장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10% 이상 좋아지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그런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시장 뭐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실망 그리고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었던 전력이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시장 이제 4분기에 회사 가이던스가 어떻게 발표되느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의 이제 AI 투자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AI에 대한 수요는 이제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블랙웰 칩이 얼마만큼 양산이 될 수 있느냐가 아마 이런 이제 가이던스에 같이 이제 묻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후퍼칩이 판매가 호조 보인다라는 건 뭐 다 알고 있는데 블랙웰 칩이 이제 출시가 양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후퍼칩보다 좀 더 높은 가격에 보다 많은 이제 마진율을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블랙웰 칩의 양산이 본격화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마 4분기 가이던스도 뭐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얼마나 제시할지도 관전 포인트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탓인지 주가는 하락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이를 얼마나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이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나온 게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선반영되면서, 뭐, 어저께 이제, 시총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기존의 1위였던 애플을 제치고, 다 새롭게 1위로 등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총 기준으로는 3조 6천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뭐, 애플의 시총 3조 4,500억 달러를 이제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 엔비디아의 이런 시총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애플과의 격차를 향후에 좀 더 벌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엔비디아의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요 미국에 있는 이제 투자 은행들의 실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투자 은행들이 계속 지금 발표가 앞서면서 지금 계속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지금 최근에 가장 이제 최근에 올렸다라고 보면 이제 로센블라트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200달러로 올리는 그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11월 18일 이제 나온 이제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HSBC 같은 경우도 지난 15일 날 발표한 리포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 주가를 200달러로 올리면서 투자도 계속 바이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달 이후에 나온 이제 보고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바이를 하거나 아니면 아웃퍼폼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 수준도 대부분 170달러대를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전일 종가가 140달러대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15% 이상 높은 그런 이제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블랙웰 칩이 4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그러니까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그거에 따라서 아마 이런 이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도 기존보다도 좀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NBC는 엔비디아 실적이 연준이나 고용보다도 더 중요하다면서 증시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라는 또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투자자들이 미리 헤지 전략을 짜놔야 하는 건지 국내 관련주들은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주가 흐름세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국내 반도체주들은 좀 더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그 관련돼서 뭐 자사주 취득과 관련돼서 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조금 분위기를 전환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HBM에 대한 그런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향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향후에 좀 더 강화될 그런 우려를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팔고 있는 저사양 AI 칩에 대한 판매도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시장에선 우려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DRAM에 대한 수요도 같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아직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HBM에 대한 투자가 아직은 좀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삼성전자의 HBM DRAM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 업체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도 국내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HBM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 증가는 계속 꾸준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향 매출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이외의 지역, 미국 같은 경우 빅테크에 대한 빅테크가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이외 지역, 유럽이나 중동 아니면 아시아, 일본 이런 지역에서도 AI에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AI 칩에 대한 수요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도 전부 다 HBM 칩이 DRAM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판매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해도 여전히 AI의 칩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HBM DRAM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는 멈출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시장에 진입을 한다라고 해서 캐퍼를 증가시킨다라고 해도 HBM에 대한 그런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이 발표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시세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 HBM, DRAM과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보다 큰 이제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SK하이닉스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고요. 이에 따른 밸류체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밸류체인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밸류체인도 물론 그거에 비해서 탄력성은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단기적인 시세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여전히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관심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미세화 공정이 진행이 될수록 이런 미세화와 관련된 그런 이제, 장비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이저 관련된 장비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레이저 관련된 장비들의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이제 레이저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관점에서 여전히 좀 관심을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면 일단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이제 2분기 때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됐을 때도 그랬지만 조정받은 이후에 저점에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재상승하는 그런 이제 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나빠져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발표되기 전부터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은 주가가 오름권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탑픽을 뽑아보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또 선정하신 이유와 함께 가격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중에서 오늘 이제 관심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기존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분사되면서 이제 만든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지주회사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화 그룹 내에 반도체 관련된 장비를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이제 한화 정밀 기계를 자회사로 이제 두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AI 관련 기업인 한화 비전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의 이제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화그룹이 이런 반도체 관련된 회사를 지주회사로 집중화시키면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가 향후에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와 관련돼서 SK하이닉스와의 이제 협력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TC 본딩과 관련된 분야는 지금 뭐 SK 하이닉스의 이제 퀄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퀄테스트를 통과 못했기 때문에 뭐 한미 반도체가 이런 이제 TC 본딩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그런 이제 뭐 헤게모니를 채우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향후에 이제 TC 본딩에서 다음 이제 버전인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장비는 여러 글로벌에서 여러 이제 회사들이 만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와 이런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된 공동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좀 더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는 지금 HBM 뭐 4 램서부터 아마 그러니까 적용이 시작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에 이제 두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도체 그러니까 특히 HBM D램이 16층 이상으로 적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TC 본딩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때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돼서 여러 이제 업체들과 같이 지금 거의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에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돼서 좀 더 주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상장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뭐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지금 3만 5천 원을 바닥으로 해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 만약 뭐,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4만 5천 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뭐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돼서 SK 하이닉스와 좋은 결과물을 만약 만들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주가는 지금보다 한 단계 이상 레벨 업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한 이코노미클럽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소 환산한 시장입니다. 오후장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